오늘 10시에 그 초선의원들께서 민주당 초선의원께서 청와대 앞에 가서 일종의 항의 성명을 발표하시고 저희 특수 활동 관련해서 그리로 오신다고 그래서 대충 좀 시간을 맞춰서 오느라고 왔는데 좀 빨리 오셨고 저희가 늦어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조사관을 채용한 게 작년 7월 27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난 7월 27일 1년이 되는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창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6월 30일자로 저희 조사 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강제 종료시키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걸 뭐 그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1일부터 계속 조사 활동을 해왔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청문회까지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정부의 그런 부당한 조치가 변경되거나 또는 뭐 특별법이 개정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상당히 인내하면서 상황을 봤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이 정부 여당과 지금 야당인 20대 총선 후에 일정한 그 세를 얻어서 이제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관들 채용한 지 1년이 되는 날 정말 그 저희로서는 뭐 당연히 그 특조에 내에서 진상규명을 밝혀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게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이죠. 근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부가 강제 종료 조사를 강제 종료시켰고 그 외에 아무런 방안이 오기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특조에 내에 머무른다는 건 저는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조위를 말하자면 설립의 근거가 되는 특법을 만들어주신 그런 국회에 대한 그런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런 내용을 유가족과 국민들에 전달하고 또 국회에도 알려서 진상규명으로 나아가는데 저희가 돌파할 수 있도록 그런 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27일부터 정말 그 저희 특조로서 생각할 수 없었던 단식을 시작한 거고요. 제가 좀 시작을 해서 그 후에 뭐 제가 혼자서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상임들, 비상임들, 조사관들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시작할 때는 대체로 이제 국회 일정상 8월 말이 이제 협상 기간이고 또 이제 9월부터는 정기국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무기한으로 시작을 했지만 적어도 8월 이전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제 협상이라는 걸 계속 해왔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특조위의 활동과 관련한 협상은 지난해도 좀 있었습니다. 19대 때도 작년 12월 때 있었는데 하다가 중단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여서야도 국면이고 그렇게 되고 또 야당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보장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협상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국회에 8월 말까지는 뭐가 가시는 성과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8월 12일 날 뭐 다 아시는 거긴 하지만 그 국회의장 앞에선 야당과 여당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작년 11월 달에 여야가 합의했던 그 내용과 훨씬 후퇴된 내용입니다. 그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자세히 이렇게 반복을 피하겠는데 특조위는 없습니다. 그 문구에. 오로지 특조의 독지라는 게 일반적 조사활동이 있고 그 조사활동 내에 선체 조사가 있는데 그건 일반적 조사활동에서 특조위는 언급이 전혀 없고 오로지 선체 조사에 관해서만 그것도 총선 후에 정부가 누누이 선체 조사는 특조위로 하도록 하겠다는 거에 후퇴해서 그 주체조차도 국회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제 생각에 우선 특조위에 대한 일반 조사한테 빠졌고 또 선체 조사를 저희가 안 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선체 조사에 관해서도
합의를 못하고 그걸 원내에 넘겼다고 한 거니까 저는 그 8월 12일 날 그 합의 내용은 정말 그 국회의장 앞에서 한 합의 내용인데 작년에보다 훨씬 후퇴한 그건 제가 보기엔 도저히 합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부터 저희가 이런 협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개정안에 어떤 그 단초가 보이는 사실 뭐 저희가 원래 탄식농촌 목표를 세운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접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 저희는 접을 수가 없고 참 막막한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죄송하게도 가족들이 그형님은 뭐 잘하시니까요. 가족들이 지난 17일부터 이제 사생 결단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족들 하게끔 이끈 면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저는 뭐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특조위원장으로서 자격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히 말씀드린 건 제가 지금 냉정히 보면 이제 8월 달이 다 갔습니다. 협상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추경하고 관련해서 그 대우조선 관계의 증인 문제만 가지고도 거의 한 발짝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8기형 고사에도 하고 세월호 특정 문제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단식 시작할 때는 정말 국민들한테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과 특별법 개정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보기엔 특별법 개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국회 본연의 자리에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협상은 그만두시고 정말 그 국회로 다시 돌아가셔서 특별법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뜻을 부여한 대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바로 저희는 가족들의 뜻이고 저희 지금 상황을 냉정히 말씀드리면 전 협상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협상에는 12월까지 돼 있죠. 이미 저희는 정부의 그런 부당 조치로 인해서 한 2개월 손해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12월까지 제가 이제 뒤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12월까지 기간 보장 받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로서는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